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석위는 보다시피 이렇게 바위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을 합니다. 또는 이제 고목, 오래된 고목의 밑둥에도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생을 하는데, 겨울에 워낙 가물어서 잎이 하얗게 다 말라 있네요. 그래도 이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것은 이렇게 잎이 초록색으로 싱싱합니다. 이제 석위의 양명은 석위. 맛은 쓰고 달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즉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 성질을 가졌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이제 이 석위는 어디에다 약을 썼냐 하면은, 가래가 끓어서 기침이 자꾸 날 때 그 가래를 사기는 그담 작용이 우수해서 약으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 보기가 불편하신 사람들이 이뇨 작용이 원활해서 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이 나오는 요도관에 결석이 생기면은 소변을 찔끔찔끔 보게 되고, 또 소변을 볼 때 굉장한 통증을 초래합니다. 그때 이 석위를 달여서 마시면은 요로 결석이 용해되어서 녹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만성 기관지 염증, 또 혈뇨 등에도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혈뇨라는 건 즉 피오줌을 누는 걸 말이죠. 말하는 겁니다. 약으로 쓰는 방법은 이제 음력 2월이나 7월경에 잎을 채취해서 도치램프로 끌려야 됩니다. 왜 끌려야 되냐 하면은, 여기 잎에 보면은 솜털이 노랗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이 솜털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은 대장 벽에 박혀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치램프 같은 걸로 거슬러서 털을 제거한 후에 그늘에 말려놓고 빻아서 가루를 빚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환을 빚어 먹든가, 또는 술에 담가서 1년 정도 우려놨다가 그 술을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음용을 한다든가, 또는 아주 뭐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니까 술 같은 거 담아놓고 1년간 못 기다리니까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석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